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세아 3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타인의 유혹을 받아 집을 박차고 나간 고멜.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말하면 세상의 화려하고 찬란한 조명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좀 못나 보이는 겁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싫은 겁니다. 꼭 고멜이 보는 호세아의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건포도 떡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쉬운 것이 없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야 하나님이 꼭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살만한 겁니다. 과학이, 지식이, 경험이, 실력이, 재능이, 사회복지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겁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건포도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달달한 느낌을 맛보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건포도 떡으로 버틸 수 없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바알신으로 막아낼 수 없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부터 흔들려버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자원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건포도 떡으로 못 이깁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이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되는 분 없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 됩시다.